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45이고요. 인천 용현동에 살고 있는 조윤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가위도 몇 번 눌러봤고요. 저는 꿈에서 뭐 할머니도 몇 번 나오셨고요. 모르는 할머니도 나오고 저희 할머니들도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요.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럼 뒤돌아보면 없어요. 그게 여기 이사 오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사 지금 4년 정도 됐는데 이 집에 오면서부터 더 심해지고요. 제가 뭐 약 때문이라도 그런 것도 있지만 자주 이렇게 쓰러졌어요. 예, 약을 먹고 밥도 안 넘어가고 예, 병원도 실려 다녀보고 이 집에 오면서부터도 많이 뭐 부적도 많이 붙여보고 뭐 왜 붙이신 거예요? 부적을? 붙이라고 해서 거기서 무당 하시는 무속인들이 네, 무속인들이 붙이라고 해서 많이 다녔고 사실 제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집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벌어라 고등학교 때부터 귀에 계속 그런 세뇌를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그 친구가 자취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얹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마침 남자 친구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그 남자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그 남자 친구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방세를 못 내면서 나가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집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유산을 했는데요. 화장실에서 12시간을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12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서 아기를 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119를 안 불러줬어요. 119를 안 불러주시고 고모님도 그렇게 빼셨다고 고모님한테 막 전화 와가면서 막 지금은 어떠냐 지금 다 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12시간을 빼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이렇게 기어나온 상태에서 좀 하루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반밖에 안 빠졌다고 그때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아기가 두 번째 좀 딸. 근데 딸이 태어나면서 100일 때 원래 100일 전이었어요. 조금 전이었는데 갔으면 안 될 곳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 집에 얹혀 살았다. 그 친구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26세 그 간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면 안 됐는데 그 친구랑 너무 친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이랑 그 너무 친했기 때문에 아기를 아버님한테 맡기고 갔다 왔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좀 안 나던 화가 났었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네. 많이 울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자고 네. 여기서 죽으신 지는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뭐죠? 원래 제가 붙여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외워요. 힘들어서. 이걸 네. 누가 제가 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밴드라는 데 들어갔더니 산신각, 칠성각 가서 많이 빌라고.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많이 빌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 이거 멋지네. 어? 긍정적인 생각. 네, 그게 잘 안 돼서. 자기가 썼어요? 네. 저렇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 네. 일하는 게 힘들어? 생활하는 게 힘들어? 네. 어, 왜? 몸이 안 따라줘. 게을른 건 아니고? 게을른 것도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잠이 너무 많나 봐. 네. 내가 보면 윤설 씨가 그 잠 많이 자는 사람도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타고날 때 기운이 약하니까 잠으로밖에 충족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우리가 신기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신기가 다 있어, 기운이. 근데 그게 너무 약하고 이제 깨지는 게 같이 들어오니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도 같이 오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라도 기운을 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쳐. 그러면 이 조시가 정도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사주팔자라는 게 있겠지. 보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없어. 시작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마무리가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작심삼일이라 하지. 윤선 씨 의지보다 뭔가 다른 기운이 뭔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혹시 친구 중에 누가 자살을 했거나 일찍 간 친구 없어?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일찍 갔어요. 어. 네, 그 남자가 저를 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어요. 갑자기? 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희 딸이 이제 100일 때였거든요. 100일도 안 됐어요. 제가 거기를 갔다고 했어요. 상문의 부정이 그전에야 그렇다 치지만 결혼을 하고 그게 삼신 부정에 상문의 부정에 그게 지금 많이 묶여 있어, 기운이.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살면서. 그래서 첫 시작을 보면 집안에 어릴 때 20대 전에야 집안에 기운이 있겠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잖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며 이게 갈수록 자기가 심해지니까. 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 고등학교 때인데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러니까 자기는 조상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나고 다른 조상이잖아. 그러면 그런 원앙들이 너무 많이 끼어. 그래서 자기 발목을 자꾸 잡아.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어? 네, 맨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죽으려고? 아, 네, 죽으려고 막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그렇게 자살하는 거를 사실 제가 많이 보긴 하고 최진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 그런 거를 많이 보긴 해. 그게 뭐냐면 그런 원한이 많잖아. 젊어서 일찍 간 친구들이. 그러면 자기하고 제일 가까이 지냈던 미련이 있으니까 자꾸 건드는 거야. 왕래를 하고 친구 불쌍하다, 친구 보고 싶다, 이쁘다, 너는 잘 살아라, 좋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기운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그런데 자꾸 꽂혀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누구는 어떻게 죽었을까 관심 자꾸 갖게 되고 우리가 밝게 세상을 바깥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엄지로 계속 파고드는 거야. 집에 있으면 나가기 싫고 방에 있으면 더 꼼짝하기 싫고 잠이 많은 것도 맞는데 그냥 만사 귀찮아. 그러니까 그게 이미 조시간 시집 오기 전부터 쉽게 말해 기운이 많이 깨지고 구슬하면서 다 풀어주겠지만 첫째는 자기한테는 그런 원앙이 너무 많이 들고
신기가 있는 건 맞지만 신의 벌이 내려오지 자기는 무당을 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유가 뭔지 오늘은 다 찾아보고 조상이나 영적 기운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닦아는 줄 건데 윤설 씨가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라고 내가 일러줄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뺏겨 나가고 살아야 돼. 오늘 굿한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뺏기고 내일 다른 사람 변신할 수는 없거든. 첫 번째는 원앙이 너무 많이 차고 들어오고 삼신의 벌전. 그리고 자기도 그랬지만 친정엄마가 자기를 가졌을 때 이 벌도 같이 지금 들어와. 그래서 그런 부정이 많이 내려와. 그걸 일단은 맑게 닦아야 내가 다시 뭔가 출발을 하듯 시작이 된단 말이야. 삼신이란 건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부정이 끼니까 정신이든 몸이든 맑지가 않은 거야. 항상 뭔가 눌리켜 있는 그런 걸로 그림자가 계속 가리는 것처럼 느끼고 살 거라고. 그 벌이라도 뺏겨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나간다. 윤서 씨, 네? 누구한테 기도해? 저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건 마음의 위안은 잠시는 될 수 있으나 이게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뗍시다. 자기 이런 데 의지를 많이 하고 살지? 그래서 이거는 가서 다 태우자. 버리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예요? 곧단 가서 태우자. 그럼 제가 신장을 좀 들고 와야 되겠어요. 화장실에 딱 있는데 귀신이 벌써 척신에 주당이 들었고 재성사자가 왕래한다 이제 자기한테 그러면서 화장실에 주당 같이 붙으면 내가 쓰러지면 못 일어나.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견딜만한데 화장실만 유독히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서움을 많이 주는 거야. 밤낮 상관없이. 아버지로 내가 여기 지방령이야. 내 집이야. 너가 여기서 미끄러지고 여기만 들어오고 조금만 있으면 물소리 나면 더 무섭고 아니야? 물소리만 나면 우리는 닭살 돋고 소름 돋고 소름 돋지? 그 끝에 상문에 사자에 네가 딱 갖고 있는 원한기까지 우리는 합쳐가지고 여기 다 진을 치고 있다. 너희들한테 따라오는 사랑 사랑 내 사랑 원한기 네 친구 객사하게 되고 갑자기 가게 되고 타살처럼 간 원한기들이 왜 너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데 씻는 것도 무섭고 씻기 싫고 손에 물 닿으면 온몸이 찌릿찌릿하게끔 그래서 수살에 간 이건 자기와 상관없어. 수살에 간 원원기가 여기서 자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운들이 다 흥집이 이쪽에 화장실로 기운 다 모였어. 그리고 청소 좀 해라 청소. 없는 귀신도 생기겠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집이 깨끗해야 귀신도 나오고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밝은 기운도 주고 사는 사람한테 명기도 주고 총기도 주는 거지. 귀신 살기 딱 좋게 다 해놨네. 다 곰팡이 피고 물 한번 해가지고 청소 한번 한적 없고 물만 10뿌리 뿐이지 언제 해봤냐 그것도. 이사 올 때 보고 청소 안 했네 내가 보니까.
현관도 이렇게 다 막아 놓으면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 기운이 다 막히지. 그럼 안 좋은 거 누구라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운이 여기 다 안고 화장실에 안고 딱 마주 보면서 너그러 각방에 넣어놓고 안 나오게 한다. 나갈 일 말고는 밖에 나올 일 있어 각방에서? 안 나오잖아. 이게 다 뭐 귀신 탓이고 조상 탓이야? 신 탓이야? 그건 아니잖아. 자, 두 개만 뽑아봐요. 그래서 이건 터야, 집이야. 집이 나쁜 건 아니야. 집 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청소를 안 하고 정리정돈이 안 되면 없는 귀신도 쌓여. 쌤이 오늘 이렇게 쳐내고 가면 이거는 맑게 좋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하라는 대로 해요. 청소 다 하고 정리정돈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집 여기 앞에 이거 다 정리해서 한쪽으로 놓고 이 한쪽으로 다 정리가 넣으면 되잖아. 약속했다. 그거 안 하면 구태도 소용없다. 알겠어. 확인해 볼 거야 나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사실은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거든요. 저희 딸은 저한테 이렇게 느낌은 와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답답한 공간이고 제일 편 좀 샤워하면 깨끗하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샤워하고 나오면 찝찝하고 뭐 답답하고 그냥 샤워를 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 계속 한두 번씩 계속 이렇게 두리번 거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화장실이 제일 무서운 거. 네, 네, 제일 무서운 거. 그래서 항상 닫아놔요. 지금 사례자를 보니까 속으로 감는 약간의 빙의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약하다 보니까 잠 많고 이런 거야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기운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의존을 하게 됐는데 집 안에도 보니까 이제 상문의 주당과 측신의 주당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재우는 거야. 사자들이 왕래를 하니까 오늘은 그 기운을 잘 뺏겨서 보내주고 이제 삼신의 벌, 부정을 잘 걷어주고 나면 살을 조금 뺏겨주고 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화장실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돌아가시나요? 제가 화장실 문을 탁 열었는데 여자 귀신 이 수살기 같아요. 여기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런 기운이 벌써 따라 들어와서 집에 안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방령처럼. 그래서 이 식구들이 살면서 화장실에서는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무섭고 뭔가 소름 돋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사례자 같은 경우는 씻으러 갔다가도 도망 나오다시피 나올 일이 생기고 물이 너무 싫은 거지. 그런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측신 주당이 걸리면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잠시 걷어낸 겁니다. 누가 놀자고 할 것 같아? 얘가. 그러니까 누군데? 그냥 모르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들린 것 같아. 같이 놀자는 것 같아요. 신나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같이 살고 싶고 하루를 살아도 내 날같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나가서 일도 하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보러도 가고 딸 손잡고 어디라도 가고 싶은 게 있으면 함께 하고 싶고 된장찌개 하나라도 같이 정겹게 먹고 싶고 식구들 다 모여서 오손도손 돈이 많이 없어도 윤기 있게 살고 싶은 게 네 소원 아니냐?
그치. 근데 그걸 단 한 번도 내가 보니까 해보지 못한 것 같아. 어?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산다 해도 단 한 번도 내 식구가 오손도손 밥 먹은 적 없는 것 같고 사이좋게 의논공도 맞춰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너한테는 계속 우울하고 네 몸이 아프니 만사가 귀찮고 네 몸이 고단하니 자식이 어떻게 크는지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게 네 너였을 것이고 신의 감옥이면 불리지는 못한다. 어떤 신명이 와서 너희 집을 지켜줄 건지 판단되고 어떤 조상이나 허주어신이 니를 이렇게 감고 도는지 오장육부 육천마대 팔다리 다 따로 놀게끔 하는지 찾아보는 날이다. 일체의 부정을 가려낼 때 윤씨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시가 좀 조심히 한번 밝혀보러 갑시다. 이시가정 조심명다. 예. 이가정명도 둘러보니 이시가정 산소 이장 봐라. 예. 묘탈 봐라. 이시가정에 둘러보니 시아버지 앞을 서서 시아버지 형제분 상문 난지 상문 주당이 걸린다. 시아버지 형제분 돌아가신 지 얼마 몇 년 안 되시는 상문 주당이 걸리면서 여기에도 이시가정에도 약을 먹고 갔는지 타살같이 간 조상이 있다. 여기 할머니 한 분 삼신 지왕에 애기를 놓고 가도 지향이고 안고 가도 지향이다. 놓고 간 할머니 삼신고에 걸려 있으니 나한테 많이 왕래했다. 임신을 안 해도 니는 지금은 애를 안 갔잖아. 근데도 배가 부르고 속미 시끄리게 하고 꼭 임신한 것처럼. 또 한 가지 들었으니 니가 유산을 했나 자식을 놓고도 잃어버렸나. 그래서 태아령 자꾸 와서 이 뱃속에서 논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 서러움에 네가 애기 같고 오늘은 잠시 닦아서 내려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 작업 가자. 가자. 하나 네 친구다. 사랑한다 윤서야. 네 친구라고. 10대 때 내가 네 좋아했잖아. 몰랐나. 응? 그래도 유일하게 말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 너밖에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비행 청소년이라 해도 니밖에 내 사람 취급도 했나? 말을 한마디 해도 니가 따뜻하게 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객사하고 보니 니가 너무 그리웠고 내 엄마보다 내 형제보다 니가 제일 그리워서 한 번씩 많이 왕래하고 니 잘못하는 사람 니한테 못됐게 하면 내가 발로도 많이 찼고 그래서 니 주위에는 사람이 안 붙게끔 내가 다 밀어냈다. 난 니를 사랑하는 지금 원앙이 되고 아무도 만나지 마라. 아무도 밖에도 가지 마라. 밖에 나가면 너 잘못된다 하고 이렇게 같이 살자. 왜? 이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같이 살자. 너도 싫잖아. 어디 가면 다 신받아. 내가 신, 내가 장군이고 내가 신이고 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제일 먼저 앞으로 가가 시커멓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 윤서야 맞으면 맞다 해라. 귀신도 풀어야 가지. 그지? 그 시커멓게 느끼게 해주고 네가 느끼고 싶다며. 참에 우리 막 가자. 왜? 신 궁금하다며. 솔직히 말해라. 신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잖아 우리. 신 받고 싶었지. 나도 신 하고 싶었고. 그치? 응?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신 구슬 못했다. 그치? 그래서 돈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했지. 나 아무리 하려 해도 돈이 안 되고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너의 원앙이 되고 나 가기 싫어.
뭐 너희 조상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신이야. 원앙장군 내가 되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이 아이의 전부. 신랑하고도 내가 못 살게 바람도 많이 넣고. 그리고 내만 온 게 아니고 또 친구의 친구지.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됐냐면 너 그 조상 중에 시아버지 형제분 고모 째 일찍 가신 분 아까 삼신지연에 갔던 할머니 네 애기 태아령 이렇게 오면서 친정에 조상도 있겠지 내가 좀 다 할 건데 거기서 이 허주지 허주랑 같이 붙은 거야 지금. 이 세월이 오래됐잖아. 20년이 넘었어 우리가. 네. 한 25년쯤 돼. 네 맞아요. 25년쯤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윤서한테 딱 붙어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우리는 막 다른 게 필요하나. 아니요. 신도 잘 모르고 조상도 잘 모른다. 그만 하면 좋고. 이제는 안 그래. 뭘 안 그래. 이거 해도 소용없다 윤서야. 니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아니 변해요. 뭘 말로만. 아니 진짜. 니는 조댕이로 다 하지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잖아. 변해요. 보여준 게 없잖아. 난 그런 니가 좋다. 그래서 함께 함께 너희 집에서 살고 싶다. 왜? 니가 칠성각도 모셔놓고 어디 간노 내 거. 보시오. 내가 조상님은 아까 조상님 거 산신각 내가 앉아서 산신각에서 받고 칠성에 말비를 했으니 나도 명 짧게 갔으니까 칠성에 내가 앉아서 네 기도 내가 받고 너 어차피 이곳 해봐야 3일 빤하고 집도 안 치우고 뻔한데 내가 다시 들어갈 거야. 화장실도 딱 좋아. 안 치우면 내가 다시 갈 거야. 깨끗하게 치울게. 안 그러면 난 니하고 계속 잠만 잘 거야. 그 방에서 절대 안 나올 거야. 그럼 가, 나? 네. 가? 가세요. 진짜지? 네.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허주가 너무 앞을 서고 부정 끝에 영실부정 네. 가릴 때 이렇게 허주와 신이 많이 왕래를 하고 니가 자꾸 신이라 이름을 짓고 신 받아야 된다 얘 자꾸 꽂히고 어디 가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가짜 허조신이 되고 말명들이 논다. 오늘 잠시라도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자, 휘가정 명당 이렇게 상문부정을 가리자 하니 네가 결혼을 하고 애 놓고 삼신이 돌도 안 갔는데 상문에 갔다 오고 상문 부정이 들었다. 그 친구가 좋게 간 건 아닌 것 같다. 야 자살 같다. 어쨌든 시시하는 일이고 갑자기 죽었다 했는데 내가 보니 분명히 자살로 보이고 쏴차는 순간에 그 연기가 계속 따라다닌 거 삼신 부정을 깔고 앉았대. 네가 애 놓고 얼마 안 돼서 갔지? 근데 상문부정 계속 깔고 앉아 있으니 그때부터 더 몸을 계속 치는 격이고 더 우울하고 그러면서 대주하고도 계속 다툼이 생기고 아이를 키워도 네 몸 계속 잦아지고 이 부정 썩 걷어 가신단다. 왼손잡이가 그래서 오늘은 이거는 건강이다. 명, 이거는 복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과 복이 있으면 공존하며 살아가지. 나머지 네가 게을러서 주는 법도 못 먹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 열어주고 받들어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늘날에 이렇게 동서남북 길문 열어 이 가정 명단 첫째는 건강이다. 그 다음 먹고 살
그걸 하나씩 해결해 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 조상가리라도 잘 해놓고 네 몸주 칠성이라도 풀고 나면 별 탈 없이 훨씬 더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긴다. 그리고 세상에 네 혼자라고 하지 마라. 왜 혼자라 생각해 자꾸. 너는 저래 멋진 아들도 있고 저래 멋진 딸도 있는데 네가 엄마인데 그지? 이제 지나간 거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네 앞으로 못 살아. 너가 딸도 똑같이 이래 살 거고 아들은 아버지처럼 밖에 못 살아. 그거 싫잖아. 네. 그럼 네가 용기 가져. 네. 그래서 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자, 오늘날의 이시가정 조시명다. 예. 우리 정사생이란 조시 부인 이정성 들을 적에 부정형 좀 놀다 가시고 허주신 잠시라도 물려놓고 너 그 이시가정 신명에서는 조상 신명에서는 이 가정을 지켜보자고 자손들 명 지켜보자고 너하고 이렇게 인연을 지었다. 그래 네가 정신을 차려야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살게는 해줄 거 아니야. 재산이 많아서 물려주는 것도 못하지만 건강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병고당해서 장애를 입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막자고 첫 번째 원인은 그것 때문에 했었고 그 다음 네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서 뭐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살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산지하 조정은 곤륜산이요. 예.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팔도명산 산신님네 다 용암님네 다 전기받아 칠성님네 전기받고 예. 다 천진 삼신의 기운받아 이 가정명 한번 밝혀봅시다. 이시가정 조시명다. 팔도면산 길문 열고 사회수부 용신의 길문 열어. 네. 천상옥교 명조도나 일곱 칠성 아니시냐. 네. 오늘날의 칠성임 날에 서자하니 이렇게 놀래나고 빌레란다. 누림 부정이고 할인 부정이고 피부정이고 삼신의 부정이고 영산의 부정이고 이렇게 어느 방향 동서남북 문을 열라 해도 이렇게 그 방향마다 다 묶여서 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고 너희 식구들을 봐도 다 발이 묶인 격이다. 이렇게 칠성이라는 신은 맑고 깨끗한 삼신할 때 우리가 애를 가지며 모두 조심해라 모두 조심해라 지킬 게 많지. 그만큼 칠성은 누리고 비리고 맑고 깨끗한 신이다. 그런 거 엄청 따지는. 근데 이 가정 명당에는 모셔놨던 칠성은 온데간데 없고 모셔놨던 빌어놨던 칠성은 온데간데 없이 내 인간조차고 세월이 개하더니 이런 게 없다 하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사람이 살 길이 여러 가지로 천태만상 구만상에 인간이 있지만 네가 네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면 신은 자꾸 땡겨서 열어주고 그날의 운이 다니고 그 해의 운이 다르지 그 운기마다 신명은 네가 몰라도 땡겨주려고 자꾸 인연을 주는데도 살으라고 네가 갇혀서 안 나오니 네가 남들이 겪지 않는 걸 다 겪는다. 네가 네 사주팔자를 인정 안 하는데 남들은 그래 안 살는데 내가 왜요? 라고 평생을 반문해봐도 네한테 답은 없다. 아니냐?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친구는 저한테 남은 왜? 너 평생 그러고 살지 않았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안 산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어디 가면 신받아라는 소리는 많이 빌고 살아라.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사주팔자 네가 많이 손끝에 빌어야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네 건강도 있다. 그게 없이는 공적삼천 드리지 않으면 네 건 아무것도 없다. 태어날 때 그렇게 점주된 걸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겠나. 어디 가나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봐도 네 앉을 자리 쓸 자리 없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차례차례 길문 열어 신명에서 인도하고 도와줄 것이니 네가 용기 가지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계시겠지 할머니가. 그래 아가 조시가정에서 네 몸주 대신 손녀야 불쌍한 내 새끼야 죽을 가는 너를 살려놓은 게 이 삼신 할머니다.
거예요. 저 아이들도 건강해야 니도 건강하겠지. 니가 건강해야 애들도 키우겠지. 그러니 이제는 원망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헐헐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네가 산다면 받들어주고 길문 열어주고 도당 칠성에 길문 열고 산 흰칠성 길문 열고 해수선왕의 용궁칠성 길문 열어 천상옥경 천계수 옥계수 일월 용궁천왕 길문 열어 받들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란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할머니 오셨어? 네. 어, 할머니 이거 들고 흔들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찾아 내가 왔네. 어, 내 손녀 찾아 내가 왔어. 어, 할머니가 왕래 설이 아프고 다리 아프게 했던 거는 할머니 실컷 놀고 좋은 데 가서 할머니한테 공 많이 들여주시고 우리 손녀는 건강하게 돈 벌러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돈 벌어야지. 그렇죠. 실컷 놀아봅시다. 어, 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는 춥고. 어, 춥기도 춥고 어. 빨리 가요. 그렇죠? 앉으세요. 저 꽃밭에. 예. 어, 두 손 이렇게 하고 어. 가요. 물 무섭게 하지 말고 또 주고 또 놀아. 갈라니까 너무 억울해? 응. 너무 속상해? 서러워? 응. 속상하지? 나도 태어났으면 엄마한테 효녀되고 엄마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고 다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엄마 인생이 꼬인 것처럼 어, 많이 힘들게 했다. 어, 그래서 엄마도 나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 어, 너 때문에 어, 잘못된 줄 모르고 부모들도 원망 많이 해보고 그치? 그랬던 거 엄마도 풀고 너도 풀고 엄마도 너무 어려서 몰랐어 그때는. 너도 다 닦아서 가자. 그게 네 마음에서도 보내줘. 어? 그게 죄책감으로 자꾸 남아있으면 애기도 못 가. 가기 싫어. 엄마 불쌍해? 어? 그래도 가자. 가야 엄마 살지. 어? 가서 공부 많이 해. 어? 알았지? 어? 할머니 따라가. 어? 저기 올라가서 할머니 따라가. 아가 가자. 진짜 재미없네. 어? 니한테 놀던 어, 친구 자.
그 또 그 친구 자 객사하고 철물 마저게 철물에 사고로 갔으니까 객사하고 약을 먹고 가고 그 재미없다. 그래 터주 안 땅에 너희 집에 놀든 왕래하든 상문 사자 주당 사자 척신에 사자 오늘 다 잡혀가지고 오늘 내가 네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조만간에 데리고 갔을 건데 그래서 이 집에 못 살게 아버지 하나 나가고 좀 있으면 딸이 나가고 니 혼자 남아가지고 고독사 귀신은 그렇게 했다고 니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다 내버리고 나가면 내 고독사면 어떡하지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건져줘서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생각 안 한 거 아니잖아 대답 크게 어디 얌전한 차가 있노 한번 승질나면 진짜 동네에 이거 우리 동네 미친이야 우리 동네 삽니다 그지 집에서만 갇혀서 오만 별짓을 다 하던 너 윤선 네가 요즘 그렇다고 귀찮다고 그것도 싸움하는 것도 괜찮고 누구하고 말 시켜 하는 것도 귀찮고 돈은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귀찮아 그지 그래서 아버지 나가고 딸내미 나가고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태산같이 하고 내가 진짜 미쳐가지고 순간 자살 시도했는데 죽어보면 어쩔까 걱정했잖아 내가 다 됐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자가 같이 동참이 돼서 터주로 왕래했던 거 오늘 썩 윤씨제자 신장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도술로 썩 거두는 줄터이니 그 입구하고 다 치워라 약속대로 그러면 할 일 있으니 가자 오늘날에 이렇게 살에 살수까지 다 거뒀다 오늘 이렇게 조상도 이거는 용신도 되고 신장도 된다 윤씨제 신장이 원력으로 너희 집에 살에 살수까지 이렇게 걷어놨으니 이거는 소원 성취라 했지 이 사람한테 재수 깃발 네가 조금만 노력하며 네 소원대로 도와주고 신에서 받들어 줄 터이니 동서남북 길문 열어 네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도와줄 것이니 너가 네가 할 일은 뭐라고? 정의정돈 잘하고 그렇지 게을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네 소원대로 직장 길문도 열어주고 좋은 인연 자꾸자꾸 열어줄 터이니 알았냐 이렇게 일러놓고 상단실에 자장한 이시가정 조시명당 신명에서 고을 깊이 기울어 이가정명당의 밝은 기운 해달의 전기 받아 도와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란다 오늘 살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영적 추리를 했을 때도 속으로 감는 빙이고 조상 가물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신기 없는 사람은 없듯이 조상의 가물이 더 심한 거고 속에서 이 허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몸도 약하고 이런 게 있고 살면서 상처받은 일도 많겠지만 이게 접목이 되면서 너무 마음에 엉어리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구의 원한기가 있겠지만 집에서 봤을 때 화장실에서 분명히 수살로 간 영가가 지방형처럼 보였어요. 그게 응집이 되어서 그 집을 이제 식구들을 꼼짝을 못하게끔 많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좀 와서 보니까 지방형이기도 하지만 조상 중에 이제 수살로 간 조상님이 계시다 보니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상님이랑 이제 허주허신 친구자랑 남편 친구랑 하고 이제 고모자가 청춘에 일찍 가시다 보니까 너무 원이 지고 그 몽달기, 수살기, 처녀죽은 혼신에 이렇게 대여섯 분을 테마를 강하게 한 거죠. 이것만 정리가 돼도 이 살해자는 충분히 살아가는데 힘을 많이 낼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오늘 조상은 조상대로 허주에서는 허주대로 풀어서 살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 거 오늘 조금 많이 뺏긴 편이고 이제 테마를 다고 나서 많이 좋아질 거고
어느 정도 집안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사례자도 많이 밝아질 거고 사회생활도 잘할 거라 보입니다. 아, 마음이, 네, 마음이 편해요. 편해졌어. 솔직히 아까 전에 이렇게 손이 닿을 때마다 아팠거든요. 예, 세게 만지지도 않았는데 되게 아팠는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만지니까 예, 괜찮더라고요. 아, 이제 말대로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돼서 제일 먼저 이제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깨끗이 치우고 몸가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일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예, 일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같이 재밌게 지내고 항상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솔루션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옆에 분들이 따라올 것 같아요.